바꿔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는 그런 거의 행여 다 사망자가 커버를 했다는 발생하면, 얘기네요. 예, 그걸 다 광고를 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재밌는 정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다, 옷을 뭘 입었다, 얼굴에 상처가 있다, 이런 걸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관되게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키가 얼마다라는 정보예요. 예전에는 요즘이야 비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 영양 성분이 옆으로도 가지만 예전에는 그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다 키로 봤군요. 키하고 그 사람의 영양 상태,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저 압제적인,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부정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봐야 되는 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선 굉장히 공감이 되고. 최근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우선 이제 경제사 쪽에서 이 최근에 이제 뭐그 경제 그 저널 오브 이코노믹 히스토리 그 필드 저널로는 뭐그 분야 저널로는 제일 유명한 저널에 이제 그 실린 이제 논문 얘기를 이제 그어 들어서 그 얘기를 좀그좀 재밌어서 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일제 시대 때의 그 우리가 이렇게 경제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데이터를 어디서 도대체 그거를 맞아요. 찾느냐. 근데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일제시대 때의 그런 그이 경제 환경? 이런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하신 그런 논문이었다고 제가 아, 예. 했는데, 그 얘기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한 10년이 벌써 훨씬 넘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원래 궁금하던 문제가 있어서 식민지기에 조선 총독부가 내던 관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관보를 내죠. 정부가 내는 신문을 그 조선 총독부 관보를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관보를 보면 앞쪽을 보통 봐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주로 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뒤쪽을 많이 봤어요. 광고란을 많이 봤는데, 아, 광고에도 광고가 실리는군요. 그러니까 식민지기의 조선 총독부 관보에는 근데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일지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걸 보다가 우연하게 거기에 행려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행려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그 노숙자? 홈리스, 노숙자에 가깝죠. 길에서 사망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행려 병자가 되고, 행려 병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복지 시설 같은 데 수용이 됐다가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길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행려 사망자라고 불리는데, 그 행려 사망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보 뒤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가 사망자가 밝혀졌다. 발견이 됐다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실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고자를 찾거나 뭐 그런 류의 광고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뭐냐가 참 애매한 게 그때 무슨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긴 거기에 그렇네요.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모르겠고 남자인데 57세인데 어디에서 죽었고 뭐 이런 얘기만 쭉 나와 있는 걸왜 실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관료주의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작은 그렇게 안 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되는. 그게 그 식민지기 전체로 보면 원래 뭐 일본 본토에 뭐저 일본에서도 원래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 와서 한 거지만 조선 총독부 그저 통계에 보면은 식민지기 전체에 걸쳐서 1910년에서 4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길에서 죽은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고가 재밌어서 그걸 입력을 해서 보니까 그 숫자랑 거의 일치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는 그런 거의 행려 다 사망자가 커버를 했다는 발생하면 얘기네요. 예, 그걸 다 광고를 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재밌는 정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다, 옷을 뭘 입었다, 얼굴에 상처가 있다 이런 걸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관되게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키가 얼마다라는 정보예요. 아, 예. 예전에는 요즘이야 비만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 영양 성분이 옆으로도 가지만 네네. 예전에는 그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네. 키하고 그 사람의 영양 상태,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저 제 눈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영양 상태. 상처가 네. 쌓여가고 있는 마음속에서. 예. 제가 이게 앉아서 진행해서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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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지어 그 의자 높이도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예. 네. 키가 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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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아, 이거 재밌네. 이런 것도 싫어하는데.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키 정보가 있다라는 거를. 네네네. 그 연구에 키... 사용하실 예, 생각을 예, 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네네. 근데 그 어떤 그러면 연구에 이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본 거는, 개항기. 그러니까 187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땠는지 측정하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이용을 했는데요. 대개 우리가 개항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역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역사 교과서를 생각하면 1870년에 개항이 됐고, 네. 일본이 와서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시켰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약탈을 당했고, 그래서 식민지가 됐다. 거기서 시작됐다.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보통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경제학자의 직관하고는 사실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렇죠. 생각하면 원래 이렇게 무역을 안 하던 나라가 무역을 갑자기 하죠. 무역을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게 그렇죠. 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네네. 기본적인 트렌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개항을 해서 그 이후에 경제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정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약탈을 당해서 나빠졌느냐는 거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잘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키 자료를 이용해서 생활 수준이 상승했는지를 이제 측정을 그러니까 해본 거죠. 데이터가 그 당시 생활 수준을 쭉 기록해놓은 요즘처럼 네.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바로 그걸 보면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의 키 자료가 있으면은 될 텐데 그것도 사람들 키를 뭐 재고 그렇죠. 이러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없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유일하게 그 행여병자들에 대해서는 키들이 쭉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적어도 행여병자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행여병자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행여병자가 될 가능성이 네네.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의 가장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그걸 통해서 이제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재밌는 결과가 이제 첫 번째는 개항기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적어도 행여 사망자들의 키가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입증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개항기라는 걸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실증적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네. 개항이 됐고 해외 문물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뭐 급격한 뭐 고도 성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정치적으로 국력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식민화가 된 것이지 네. 이게 착취 때문에 식민화가 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그 개항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좀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항기 이후에 아까 두 가지 가설 우리가 정말 착취를 당해서 상황이 뭐 정말 암흑기를 맞이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이 개항이라는 게 뭐 그 무역 개방이라고 생각하면 그 무역 개방이 되면 양국이 다 이제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렸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후자에 좀 더 가까운 물론 그거 가지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 중에 하나를 이제 그 행여병자를 통해서 그렇죠. 예. 찾아냈다라는 게 이제 의의가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약간 네. 그
저 이제 괴짜 경제학 처음 읽었을 때 그런 굉장히 받았던 비슷하죠. 충격 네네. 같은 네. 그런 참신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때 괴짜 경제학 읽으면서 아 이걸 이렇게 접근했어? 뭐 이러고 네. 되게 진짜 새로웠었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 그것도 벌써 옛날 네. 책이 돼버렸기는 합니다만 그 굉장히 진짜 아 새로운 접근이 근데 사실 저희 PD들이 지금 오 막 이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지금 네. 뭐 그런 것도 듣고. 연구하냐 뭐 약간 아,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는 예전에 FTA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늘 개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트라우마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결국 그게 1876년 개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예. 또 일본이라는 어떤 숙적에 예. 의해서 또 강제로 개방이 돼서. 그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 질문을 해보면 왜 우리보다 20년 전이긴 하지만 똑같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개방을 했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국주의 국가로 뭐 제국주의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은 개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당시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저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착취를 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럼 왜 일본은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네.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뭐 흑선이라고 보통 하는 그렇죠. 그 이 미국에 의해서 그 강제 개방된 거잖아요. 네. 일본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강제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일본에서는 그게 자기네들의 근대화의 시작점이라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막 약간은 치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굉장히 기념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치욕적인 부분만 네.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치부심의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 사실 이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뭐 두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대만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럼 분명히 이제 착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압제적인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부정하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봐야 되는 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선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원남은 교수님도 언젠간 한번 모시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학과의 이제 김남용 교수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때문에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공격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을 때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핵여바 공자를 이용했다. 그거는 진짜 너무 참신하시네요. 네. 네. 경제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연구라서 저희가 소개를 부탁드렸고요. 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관보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경제사 지금 네. 지금 저희 우리 네. 지금 신문도 보기가 어렵지가 네. 않은데 고대 네. 관보를 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는지 고고학자들이 그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치는 무슨 뭐 그 먼지구덩이 같은 데서 그 고대 유물을 발견을 하듯이 이제 경제 이래서 경제학자들이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왜요? 먼지구덩이 때문에요? 네. 근데 하여튼 경제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없는 데이터를 아, 이런 식으로 네. 그 찾아내는 이제 뭐 지풀더미에서 이제 바늘 하나 찾아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